오세요, 오세요, 타로 가게,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새로 열었어요. 오늘 첫 손님이세요. 아, 경력 중에 제가 첫 손님인가요? 네, 첫 손님이세요. 제가 얼마 전에 타로를 처음 보러 갔는데 개나 새나 다 따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열었어요. 잠시만요. 첫 샤프를 한번 싹 하고 손님의 기운을 묻혀서 에브리바디 샤플링 오민지의 타로 월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꾹꾹 구독 미 해주시고요.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 저는 제가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 살면서 힘든 고난들이 닥쳐왔을 때 제가 그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혹시 지금 고난이 오셨어? 고난이요? 지금 오셨어? 예. 네. 어떤 고난이 오셨어?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벌리지 않아? 예. 네. 사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건가? 사업을 해도 될지. 사업을 해도 될지. 예. 네. 한번 물어볼까? 예. 네. 오케이. 마음 준비되셨어? 예. 네. 원래 근데 그렇게 말을 짧게 하시나 봐요. 자, 일곱 장 고를게. 그거요? 이거. 네. 과거. 네. 지금 이렇게 끊어진 애들이 조금 눈에 띄네요. 현재, 미래, 조언, 주변 상황, 어쩌구, 어쩌구. 자, 이렇게 일곱 장 뽑아왔어. 내가 한번 봐줄게. 뭘 이렇게 킹 같은데? 킹 뭐? 아니, 아니. 왕 같다는 건가? 예. 알겠어. 과거부터 한번 볼게. 사업을 해도 될지, 과거. 보면은 지금 어때? 한번 읽어보고 느낌을 한번 봐주겠어? 저한테 시키는 건 아니죠?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 손이 돈을 받치고 있잖아. 돈 아니겠어? 노란색 코인 돈이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역방향이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사업을 했으면 안 된다고 봐. 말아먹었나? 말아먹었다고 봐. 혹시 과거에 한적 있어? 아니 아니요. 없어 없어. 다행이야. 했으면 말았어. 에. 아니면 본인이 말았을 수도 있고 본인 주변이 말았을 수도 있어. 아. 어쨌든 과거에는 있어요. 마른 애가. 하면 안 된다고 봐. 에. 근데 현재를 한번 볼게. 에. 현재는 봐봐. 어때 보여? 지금 빼빼로 두 개 사이에 서 있잖아 지금. 빼빼로 대 차이나? 내 생각에는 만약에 당신 지금 사업을 지금 시작할 거다 그러면은 사업자를 11월 11일에 내야 된다고 보여주고 있어. 아, 이게 날짜 무시하면 안 돼. 결혼 날짜도 다 점찍어서 받아오고 이사날도 그거 하고 손 없는 날인 거 다 볼 거 알지. 11월 11일에 내라. 낼 거면 올해가 지나가면 내년에 내야 되나요 그러면? 1월 1일도 괜찮다고 봐. 아 알겠습니다. 괜찮다고 보여지고 에이, 있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당신 지금 아까 기운을 묻혀서 내가 썼었잖아. 예. 누가 봐주시나요? 소리가 들려요? 보여지고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손에 약간 이런 동그란 지구본 같은 걸 얹고 있잖아. 지구멍이요? 지구본. 에이. 글로벌하게 해외 사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 보여지고 있어요? 보여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한 나라에게 갇혀서 좁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거야. 지금.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저기 어디 볼까? 뭐가 뭐 러시아까지 가볼까? 러시아요? 러시아가 은근히 생활권이 겹쳐. 어떤 생활권이요? 그리고 미래 한번 봐볼게. 죽어요? 왜 죽어? 저 죽어요? 죽지 않아. 봐봐. 해골이잖아. 죽지 않아. 그럼요? 보니까 지금 저승사자도, 이거 내가 저거 한번 보여줄게. 저승사자도 너한테 와서 뭔가 지금 공물을 지금 받아가고 있잖아. 네가 그만큼 이런 뭔가 이런 패거리들이 너한테 돈 떼려고 와도 줄 수 있는 재물이 있다. 제가 사채를 쓰나요? 쓸 수도 있지. 아, 사업을 쓸 수도 있지. 근데 그렇지. 근데 이자가 밀리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어 지금. 아, 내 기세가 누가 너한테 채권자가 너한테 찾아와서 돈 내놔라고 해도 여기 있어라고 지금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 보여 지금? 네가 이미 지금 깔고 있잖아. 강이라는 것은 네 재물을 얘기하는 거거든. 강이 있잖아. 땜이 사람 아니에요? 기다려봐. 아니야 땜이야. 이런 위기 사업하면 위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구비금이 모든 위기들이 있다고. 위기들을 네가 지혜롭게 재물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 내 조언을 한번 해볼게.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 어머나. 네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 지금. 근데 너무 많은 짐을 네가 끌고 가고 있는 게 역방향이다. 네가 지금 누구한테 짐이 되고 있어. 제가 누군가 버스 타고 있군요. 아. 네가 지금 쩔을 당하고 있어. 버스가 또 마친대요. 근데 그대로 가도 괜찮겠다고 보여지는 거야. 미래로 봐서는 누가 죽는 건 아니고요? 죽지 않아. 아. 지금 죽지 않는 게 죽는 게 데스가 아니라 죽음의 저승사자. 그러니까 이런 사채업자 걔 같은 블랙 어깨들이 와도 러시안 캐시 네가 이어낼 수 있다라고 무과장. 보여지는 카드인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처럼 쩔을 당해도 괜찮겠다 라고 보여지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주변은 어떤지 한번 볼게. 주변이 좀 괜찮네. 주변이 지금 베풀고 있잖아. 보여? 지금 주변이 그지 새끼들한테 베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라고 보여지는 거야. 내가 그지야? 어, 그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상대 주변이 너한테 베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야. 그럼 나는 계속 버스 타는 거네? 타도 돼. 근데 무조건 버스만 타진 않겠지. 본인 성격이 있잖아. 그죠, 그죠, 그죠. 타진 않겠지만 조금 안전하게 가도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야. 안전하게 과대? 근데 이게 작게 시작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 글로벌하게 가도 된다. 1월 1일에.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방해가 되는 걸 내가 한번 봐볼게. 네가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네가 쩔을 타는 거에 방해가 되는 게 뭔지 볼게. 네가 밤에 활동을 해야겠어. 지금 태양이 너한테 방해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태양을 피하고 싶어. 내가 봤을 때 너는 밤 문화를 선도해야 돼. 밤 일을 해야 되나요? 너 낮에 일하면 어떤 기운 같은 것들 널 방해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밤에 일한다기보다 어떤 요즘에 프리랜서들 밤낮 없이 일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시간성에 제약받는 것들. 그러니까 낮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 있지. 그죠, 그죠, 그죠. 그런 것들 뭐 은행업이라든지 뭐 금융업 그런 것들은 반드시 낮에 해야 되잖아. 금융은 이미 글렀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는 피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피했으니까 넌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거기까지 못 하겠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최종 예상이야. 이 사업에 대한 여기 결말이 있는 거지. 내가 한번 볼게. 너무 좋은 카드가 나왔어, 지금. 그래요? 이게 정방향으로 봤을 때 어때? 되게 힘들어 보이지? 지금 네가 뭐 사업 자금 뭐 상대편 뭐 이런 것들 너무너무 힘든데 이게 역방향으로 나왔어 지금. 어떤 거야? 네가 지금 상대 어떤 이런 회사들 이런 것들한테 지금 이런 짐을 쥐고 있다는 거지. 부담을. 역으로. 그럼 얼마나 좋은 거야? 네가 그만큼 견제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요? 사업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요? 잘 되겠다는 얘기지? 근데 그런 태도면은 사업이 잘 되기 힘들겠어. 그래서요 같은 태도는 좋지 않아. 지금 나한테 지금 조언을 구하러 온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기다리면 말을 할 텐데.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성격이 급하네. 너 성격 급해서 안 되겠다. 성격이 급해서 지금 방해가 되는 거. 성격이 급하면 안 된다고 나오고 있어 지금. 성격이 급하면 말에서 떨어진다고 나오고 있어. 천천히. 뭐든지 스텝 바이 스텝이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이제 상대편, 상대 이제 상대 기업이라 할 수 있겠지. 이제 기업을 세운다면 상대 기업에 창을 하나씩 꽂아가면서. 아 그러면 제 라이벌이 이렇게 많아요? 바이 스텝. 그치. 너 작은 동네 안에서 놀 거야? 아니. 글로벌 기업이 될 거야.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이렇게 상대 많아야지. 뭐 1대1로 싸울 거야? 아니. 가오 안 살잖아. 어쨌든 잘 돼간다고 보여지고 있어 지금.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제가 어떤 분야의 사업에 도전해야 될까요? 그건 한번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아. 내가 한번 더 봐줄게. 네. 셰프를 한 번 더 하면 5,000원 더 내야 되거든. 추가 비용 가능해? 네. 하나만 더 뽑아줄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업종을 골라주는 거야. 업종 코드. 아, 업태랑 업종 그 다 해주시나요? 응, 해주는 거야. 자, 한번 볼게. 네. 또 월드가 거꾸로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카드는 동물과 관련된 카드거든. 왜냐면 여기 사자가 있고 여기 이게 사방신이 있잖아. 반려동물 사업하면 되나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지. 역방향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야. 가죽 제품 이런 거 팔지 말라고 하고 계셔. 계셔요? 누가요? 지금 뭐 뱀 가죽. 그러니까 네. 가방 사업이 좀 안 맞겠지? 그게 뱀이에요? 네.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으세요. 네. 알겠어요? 사업 성공하려면 듣는 귀도 있어야 돼요. 뱀. 뱀 거죽 이런 거 보면 지금 가죽 사업 하지 말라고 하고 계셔요. 네. 하지 말라는 거 뽑았으니까 어떤 걸 하면 좋지? 하나 더 뽑아. 이거는 내가 서비스로 봐줄게. 이거. 그거 내가 한번 봐줄게. 아 정방을 아 거꾸로 내가 아까 얘기했지. 너 밤에 일해야 된다고. 밤에 요가 센터를 열면 괜찮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요가 센터 낮에 열잖아. 네. 낮에 여는데 밤에 열면 직장 대상으로 직장인들이 아침 일찍 가기 힘들거든? 늦게도 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늦게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 요가라든지 요즘 필라테스 유행하잖아? 그런 것들 하면 되게 좋다고 보여지고 있어. 좀 글로벌하게 푸차 사업을 하는 거지. 뭔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아 푸차.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푸차라고 줄여서 얘기하나 봐요 요즘에? 신세대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쩔TV 다 궁금한 거 다 해결됐어?
그런 거 다 해결됐어? 아니 아니요 질문이 또 남았어요. 아 어떤 거? 제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은퇴 시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은퇴 시기? 네. 알겠어. 아 미안하지만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어. 그래요? 은퇴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정방향으로 나왔으면 젊을 때 지금 즐기고 논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역방향으로 나왔어. 좀 오래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 뒤질 때까지라? 뒤질 때까지라고 하진 않았지만 아, 조금 오래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 지금.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몇 살까지 일하실까요? 나 43살까지만 일할 거야. 지금 몇 살이신데요? 지금 42. 지금 이게 마지막 사업이네요? 그렇지. 이 사업의 목표가 뭔가요? 자기만족이야. 또 궁금한 거 있을까? 아니 아니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언제 입금해 줄 수 있어? 뽑아보세요. 뽑아보세요. 이걸로 뽑을게. 아 볼게요. 당장 해주겠다는 걸로 나오네. 자 보시면은 계좌번호 밖에 적혀 있거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기사가 저를 구하러 올 때까지 입금이 조금 지연되겠다는 이야기가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 어떤 대리인이 있어요. 제가 직접 계좌로 송금해드리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지는 몰랐는데 제가 직접 계좌번호를 누를 줄을 몰라요. 그러면 네 잠깐만 손을 한번 내밀어 볼래? 왜요? 썰게요? 아니 잠깐 좋아. 손 잠깐 좋아. 보증금은 받아줘야지. 보증금 받아줘야지. 이거 맡겨두고 전당포 다음에 입금하고 받아가. 네 알겠습니다. 가 이제. 지겨우세요? 가 이제. 가 이제. 어? 가라고.